안녕하세요 여러분. 의왕의 좋은 소식과 행사를 알려드리는 의왕이가 나왔습니다. 아 벌써 어느덧 날씨 쌀쌀한 겨울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 이 겨울에 가장 많이 하는 집안의 가장 큰 행사 뭐가 있을까요? 바로 김장입니다. 오늘은 바로 의왕시청 이 대주차장에서 2019 시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2,400가구 정도에게 김치를 나눠드리는 김장 담그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김장을 벌써 시작을 하셨어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로템 홍보팀의 홍은표 매니저라고 합니다. 김장 나눔 행사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요? 저희 춥지 않습니까? 따뜻한 마음 전하러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문제를 하나 내서 맞추는 분 맞추면 제가 선물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퀴즈가 약한데 좀. 퀴즈가 약하죠? 네, 이거 틀릴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김장 속, 김장 양념에 들어가지 않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정답은? 초콜릿! 초콜릿! 당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또 초콜릿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왕시에서는요, 기업이 8,6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이제 20만 명이 되는 중견 명품 도시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공무원분들의 이렇게 잘 융화가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시 우리 공무원분들의 노조 위원장, 지부장님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 지부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참석하게 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외계층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장님이 저쪽에 계시더라고요. 네. 시장님이 계셔서 12명이 차출이 된 건가요? 오셨나요, 시장님? 아, 그렇죠. 네. 보지도 못했다는 네. 이런 후문이 또 있습니다. 의왕시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네. 아마 의왕시의 곳곳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지부장님이 생각하는 의왕시 최대 관광 명소 세 군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 레솔레파크. 레솔레파크. 대구노수. 대구노수. 마지막은 모락산. 모락산. 아 좋죠. 문제까지 다 맞춰주셨으니까 선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부장님. 끝까지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왕농협 주부대학 봉사단을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의왕 주부대학 농협 주부대학 총동문회장 임갑승입니다. 아, 총동문회장님. 네. 야, 네. 아 그럼 거기서 어떤 거를 배우나요? 교양. 뭐라 그럴까? 교양. 교양 과목이 최고 많죠. 아, 교양 과목. 소상치료. 소상치료. 아, 네. 네. 총무님. 네. 가운데로 오세요. 총무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총무님이 생각할 때 김장김치는 요렇게 하면은 내가 아는 노하우 중에 굉장히 맛있다.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면 다 맛있습니다. 아, 사랑과 정성. 네, 네. 아, 자, 우리 21분 계시다고 하는데 네. 자, 우리 농협주부대학 다 같이 소리 질러! 아! 감사합니다. 끝까지 열심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장갑을 하나 끼고요. 마스크부터 하고 위생이 철저하게.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그냥 바르게요. 네, 그냥 바르겠습니다. 바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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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는 게 과연 어느 분에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드시는 분 올 겨울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행복하고 웃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쁘게 이렇게 하나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거 이따 놓을까요? 그냥 이렇게 놓을까요? 네, 아 2019년 의왕시 시민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날 때 신나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